네, 안녕하십니까? 목자 마이클입니다. 오늘 도 아버지의 기도를 시작으로 또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하게서 구하소서, 아버지께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있나이다. 아멘. 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은 복되셔라 아멘. 네. 네. 저번 시간에 이제 침례자 요한의 죽음으로 이제 마무리가 됐는데요. 오늘은 그 이후로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어, 예수님께서 5천명의5 0명의 어, 5천 이제 따라다니는 이들을 이제 먹이셨죠? 어, 그 부분부터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어, 13절부터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들으시고 배를 타고 거기를 떠나사 따로 외딴 곳으로 가시니 사람들이 그것을 듣고 도시들에서 나와 걸어서 그분을 따라가매 안경 좀 벗겠습니다. <laughs> 예수님께서 나오셔서 큰 무리를 보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사 그들의 병든 자들을 고쳐주시니라. 저녁이 됨에 그분의 제자들이 그곳에 그분께 나와 이르되 그곳은 외딴 곳이오. 때도 이제 지났으니 무리를 보내요. 그들이 마을로 들어가 스스로 양식을 사게 하소서하거늘.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들이 떠날 필요가 없다. 너희가 그들에게 주어 먹게 하라 하시며, 그들이 그분께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는 단지 빵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가 있나이다 니 그분께서 이르시되 그것들을 이리로 내게 가져오라 하시며, 무리에게 명하사 잔디에 앉게 하시고, 빵 다섯 개와 물고기를 두 마리를 취하사 하늘을 우러러 보시며, 축복하시고, 빵들을 떼어 자기 제자들에게 주시며,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그들이 다 먹고 배를 채우고는 남은 조각을 열두 바구니나 가득 거두였더라. 먹은 자들은 여자들과 아이들 외에 오천명쯤의 남자들이더라. 이렇게 어, 말씀의 기록을 남기셨습니다. 에, 여러분이 이런 부분에서 믿냐 안 믿냐를 따지시면 안되시고요. 뭐 굳이 못 믿겠다. 이거는 도저히 내가 겪어보지 않으면 못 믿겠다 하시는 분들도 있겠죠. 아, 그러나 아, 저같이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아, 충분히 이 일에 대해서 믿음이 있습니다. 아, 뭐 미친 거 아니야, 뭐 정신병자 아니야, 뭐 이렇게 말씀하셔도 사실 우리가 그거를 증거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사실 없어요. 이 부분에서 믿냐 안 믿냐가 또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저도 보질 않았기 때문에 또그 부분에 대해서 어참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될지 그러나 정말 우리가 제가 다른 말은 드리고 싶지 않고요. 어, 예수님, 곧 하나님, 하나님만이 가능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건 마술의 의미가 아니고 충분히 하나님께서는 이보다 더큰 일도 해내십니다. 어, 그런 일로 제가 믿음을 갖고 있는 것 뿐이에요. 예, 이런 걸로 믿음이 없는 분들과 어, 제가 논쟁을 해버리면 한두 끝도 없어요. 이 부분은 어, 결국 믿느냐 예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의 어, 갈림길 선택지의 한 부분이라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어떻든 믿는다. 예. 하나님께서는 능히 그렇게 해주신다. 또 예수님께서도 능히 같은 분이라 해주신다. 해 이렇게 저는 믿고 넘어가겠습니다. 아 여러분도 이런 부분에서 마법과 같지만 아좀 보지 않아도 어, 믿고 그냥 넘어가는 어 그런 부분이었으면 좋겠어요. 네 그리고 이제 더 이제 또 황당한 일이 생기죠. <laughs> 이렇게 이제 많은 이들에게 음, 물고기 두 마리에 예, 어? 다섯 가지, 이제 다섯 개의 빵으로 이렇게 오천명을 먹였는데, 또, 이제 또 황당하니, 이렇게 먹이시고, 이제 또 제자들을 먼저 보내요. 이제, 네, 예, 22절 말씀입니다. 즉시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들을 강건하사 자기들, 자기가 무리들을 보내는 동안, 배가, 배를 타고 자기보다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들을 보내신 뒤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셨다가, 저녁이 되매 거기에 홀로 계시더라. 그러나 이제 배는 바다 한 군데 있었고 바람이 반대로 불므로 파도로 인하여 요동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가시니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아참 쉬운 부분이기도 하고 어려운 부분이도 하는데 이 부분도 고민하지 마시고. 그렇다! 생각하고, 믿고, 넘어가시고, 믿는 쪽에 선택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믿으세요. 아 그래, 한번 믿어보자. 이렇게 제가 간절하게 우리 형제님들, 어머님, 아버지, 우리 어린아이들에게도 예수님의 이런 기적을 행하심을 그냥 간절하게 여러분께 정말 빌어요. 일단 믿으세요. 그냥 그러 아 그래 그냥 그래, 믿어보자 그래 그러려니 하고 이런 부분 은 믿으세요 일단 나중에 일은 제가 뭐 책임지고 뭐 이런 걸알 수는 없으니 그런 능력도 안 되고 그러니 좋은 쪽으로 생각해서 어 그래 이제 목자 마이클 응 어? 목자 마이클이 믿으라 그랬어 그래 나 그래서 그냥 믿었어 이런 좋은 쪽으로 한번 생각해 주시고 한번 믿어보세요. 저도 다른 방법이 없어요. 저도 그냥 믿는 거거든요. 내가 이 부분에서 어떻게 증거하고 증명하고 또 내가 뭐, 어, 아버지께 무슨 기도를 청해서 뭐 이렇게 보여주고 해서 여러분에게 믿게 하는 이런 거, 이거는 내가 더 거짓말을 하는 것 같아요. 그냥, 어, 진실한 마음으로 이 부분을 그냥 믿어주시고, 어, 나중에, 그래, 그래, 어떤 사람이, 그 마이크란 작자가, 그래, 그 인간이 한번 밀어보라고 했어. 해가지고, 슬그머이 그냥 저를 받아주시는 챔 치고, 그냥 믿어주세요. 예.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또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이렇게 건너셔서, 이제, 이제, 제자들한테 갔죠. 갔는데, 이게 뭐 보통 일입니까?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베드로가 이제, 얘기하자 베드로가 그분께 응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시거든 뭘 이어 죽게 오라고 내게 명령하소서하니 또 베드로도 이, 이런 기적을 보고 자기 자신도 한번 해보고 싶어서 좀 저는 진짜 우리 제자분들 참 고귀하시고 내가 참 존경하고 참 사랑하는 분들이지만 함부로 제가 뭐 그분들 따라갈 수는 없죠 근데 참. 재밌는 분들이셨던 것 같아요. 예. 예수님께서 항상 무슨 말 하시면 항상 졸고 계시고, 항상 무슨 말 하시면, 어, 내가 너희에게 진실로, 진실로, 매번 이렇게 진실로, 진실로 얘기해도, 제자분들께서 그냥 고개만 끄덕이고 넘어가니, 얼마나 예수님이 속이 타셨겠어요. 근데도, 그런 분들을 제자로, 사도로 다 임명하셨어요. 그 이유는 나는 모르지만 그 일을 해낼 수 있는 분만 마땅히 사도로서 예수님께서 명하신 거겠죠. 거기에 비하면 저는 참참 참 미흡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그런 미흡해도 그런 기적들을 믿고 또. 제자분들 같이 좀 그렇게 행 행하, 얼렁뚱땅 행하는 그런 것들을 그래서 결국 믿음이 이제 부족해서 어또 예수님이 또 말씀을 하시죠 이 믿음이 부족한 응 자들아 하면서 또 이렇게 하면서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해서 이제 또 베드로는 또 가라앉고 이제 구해달라고 하죠 참 재밌는 부분이에요 아무튼 여러분 이런 부분에서도 또 믿어 주셨으면 합니다 또요번1 5장은좀 어 중요한 내용이에요 제가 이 부분은 꼭 20절까지 15장 1절부터 20절 빨리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 예루살렘에서 온서기관들과 바리세, 바리세인들이 예수님께 나아가이르되 당신의 제자들은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그들의 빵을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거늘 니하 그분께서 그들에게 대하이르시되 답 너희는 또한 어찌하여 너희 전통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범하느냐? 하느님께서 명령하시리시되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을지니라 하였거늘.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무엇이든 내가 드려 부모님을 유익하게 할 것이라 예물이 되었나이다. 하지만 하기만 하면 자기 아버지나 가 어머니를 공경하지 않아도 의무를 면제받으리라. 하여 너희 전통을 이같이 하나님의 명령을 무효화되게 하였네. 예, 이말 뜻은 뭐냐 하면은 이제 제자들이 씻지도 않고 막 더러운 손으로 이제 식사를 하니까, 음? 전통을, 음? 무시한다는 얘기죠. 근데, 이런 바리사인이나, 바리세인이나 이런, 음? 장로들이, 응? 음? 하물며, 너희가,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하시죠. 너희가 그딴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너희는, 어머니나 아버지, 아버지나 어머니를 공경하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공경은 커녕, 그냥 예물로 때운다는 얘기죠. 허물. 그리고 진심성이 없는 거죠. 진실로 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가식적인 마음. 너희 스스로가 전통을 깨면서 누구에게, 어? 감히 얘기를 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죠. 참. 보면 이런 앞뒤가 안 맞는 일들을 예나 지금이나 행하는 이들이 너무 많아요. 제가 누구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그러나, 우리 목자분들, 또, 형제분들은 많이 알고 계시겠죠? 진실을 얘기하는 척 하면서 가식을 행하는 이들.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이들이 지금 현재에도 많이 있어요. 의로운 국민, 의로운 자들을 해치지요. 다 약자들이에요. 가진 자들이 아니에요. 예. 여기서 이제 마무리 하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15장 내용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은 마음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이 입에서 들어가는 게 문제되는 게 아니죠. 이 말에서 나오는 것이 문제된다는 거죠. 거짓말, 위선, 교만, 이런 것을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좀 있고요. 그래서 그분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지 아니하신 초목마다 뿌리채 뽑힐 터이니, 그들을 그냥 두라. 그들은 눈먼 자들을 인도하는 눈먼 지도자로다. 눈먼 자가 눈먼 자를 인도하면 둘다 도랑에 빠지리라 하시에 그때 베드로가 그분께 응답하여 이르되 이 비유를 우리에게 밝히게 밝히 말씀해 주옵소서 아니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아직까지 깨닫지 못하느냐? 이렇게 제자들도 어둡지 않아요. 이렇게 어둡지 않게 제자분들도 참 재밌고 이해력이 조금 저같이 딸려요. 참, 그래가지고 속이 좀 상하지만, 무엇이든지 입 안에 들어가는 것은 배로 들어가 뒤로 내버려지는 줄 너희는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그러나 입에서 나오는 것, 그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며 그것들을 사람을 더럽히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행, 도둑질, 거짓 증언, 신성모독이 나오는데 이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들이거니와 씻지 않는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히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죠? 틀린 말씀이 아닙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또 말씀하시고 또 많은 기적을 행하시죠. 이제 왕이 가난 여인의 딸을 고치는 부분도 있고요. 이제 또 왕이 많은 사람을 고. 이 왕이는 이제 예수님을 말씀 뜻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많은 또 기적을 행하십니다. 또 왕이 예수님께서 또그오병이어 뛰어넘는 이제 또그 외에 또 사천 명을 이제 또 먹이는 부분도 나오고요또 16장에 이제 요나의 표적이라고 이렇게 얘기가 하는데 이 부분은 참 요나를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고래 뱃속에서 한 3일인가요? 정확히 날짜는 제가 기억을 못해요. 아무튼 고래 뱃속에서 이제 요나가 며칠 무로 어떤 그런 기적을 말씀하시는 부분인데 이 바리새인 사두개 이런 사람들이 와서 시험하며 그분께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자기들에게 보여줄 것을 요구합니다. 참 뻔뻔스럽죠. 그러나 예수님은 딱 말씀에 또 아침에는 하늘이 붉고 흐르니 오늘은 날씨가 구질이라 하는도다. 오 너희 위선자들아 너희가 능히 하늘의 모습은 분별하거니와 시대의 표적들은 분별하지 못하느냐? 악하고 엄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대언자 요나의 표적 외에는 아무 표적도 그 세대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그들을 남겨둔 채 떠나시니라 이렇게 떠나십니다. 또 바리새인들의 이제들과 이제 사두 개인들의 이제 누룩을 조심하라고 또 말씀을 하십니다. 이 부분은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린 이 누룩은 그 바리새인의 이제 거짓말, 어, 위선자 같은 말들, 뻔뻔스러운 말들 이런 그런 부분에. 언행을 말을 하는 거죠. 그들의, 어, 언행 불일체 같은 그런 더러운 사기꾼 같은 말을 제자들에게 특별히 또 많은 이들에게 특별히 강조하십니다. 그 부분에서는 이제, 어 시몬 베드로에 이제 대답하여 이르되, 16절입니다. 주, 주는 그리스도시요 아, 이, 이제, 그 전에, 어, 이 부분을 얘기하시죠. 어,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는, 노, 못하느냐. 빵5 개로 오천 명 먹이고, 너희가 몇 방울을 거두었으며, 빵7 개로 사천 명을 먹고, 너희가 몇 방울을 거두었는지 기억을 못하느냐면서, 이제 누룩의 그 표현을 합니다. 내가 빵에 관해서, 관하여 너희에게 그것을 말하지, 아니하고 너희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말을 할줄 어찌 너희가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 그제야 그들이 그분께서 빵의 누룩이 아니라 바리새인들이 사두개인의 교류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명하신 줄 그때 깨달으리라. 이때 이제 뒤늦게 아, 참 어찌 보면 어 저희도 그렇지만은 참 아버지께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런 부분은 참 어려워요. 단순한데도 그것을 참, 감당하기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답답한 마음에 예수님께서 여러 번을 말씀해 주시지, 헤아리면서 또, 그 부분을 또, 이제, 말씀하시고, 이제, 베드로가 그리스도, 예수님께, 이제, 고백을 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이런 부분은, 이제, 어, 16절, 15절부터 읽어드려요.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나,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하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응답하여 이르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그것을 네게 계시한 이는 살과 피가 아니요 하늘에 계신 네 아버지,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게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가 너내 교회를 세우리니. 지옥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하늘의 왕국의 열쇠들을 내게 주리니 무엇이든지 네가 땅에서 묶으면 그것이 하늘에서 묶일 것이요 무엇인지 네가 땅에서 풀면 그것이 하늘에서 풀리리라 하시고 그때 자기 제자들에게 명하사 자기가 그리스도 예수인이라는 것을 예수인인 것을 그들의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게 하시니라. 아무도 알지 못하게, 그들만 알수 있게, 이제, 말씀하십니다. 이것도 하늘의 뜻이라 봐요. 우리가, 아까도 제가 그 기적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친구분들에게 말씀드릴 때, 믿냐, 안 믿냐, 이런 부분이거든요. 이런 부분을 예수님 제자들에겐 특별히, 또 그때는 또 함께 있었으니까, 눈으로 직접 봤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이스라엘 민족들이, 물론 제자분들은, 아니, 아니, 아니지만, 참, 그렇게, 그렇게 믿음을 증거하고, 참, 보여줬음에도, 그, 그 시, 오래된 그 시대에도, 참, 우상을 숭배하고, 그런 부분이 있, 있, 있다는 것이, 참, 저는 마음이 아파요. 어쨌든, 어, 지가, 어, 지, 지금은 우리가, 너무 편하게 믿음을 가져서 그런지 는 모르지만 사실 우리도 이때 상황이었으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또 그런 부분이 있겠죠. 예, 아무튼 여러분 진실되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하느님을 꼭 믿길 바래요. 예, 진실입니다. 이거는 뭐꼭 기적을 행해서가 아니라 정말 세상에 이 우주에 우리를 사랑하는 분은 단한 분밖에 안 계세요. 예. 우리의 아버지며, 우리 부모님의 아버지며, 우리 형제자매의 아버지며, 우리 어린아이들의 아버지입니다. 사실 어린아이들은 이해하기가 힘들죠. 나를 낳아준 엄마, 아빠가 있는데 무슨 얘기를 하냐, 누가 누구 아버지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또 믿음이 없는 이들도 그러고요. 그러나 우리가 조금 아버지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 듣고 많이 생각하고 깊게 들어가면 또 물론, 단순하게 생각할 부분은 아니지만, 결과적으로, 우리 모두의 아버지는 예수님,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건 진실된 믿음입니다, 저희. 아, 또 그것도 제가 좀 부정적이시다면, 저를 생각해서 좀 봐주시면서, 아이, 그래, 마이클, 너, 어, 목자, 너, 내가, 어, 귀엽게 봐주니까 저 믿음 가져볼게 한번 이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고 받아주세요. <laughs> 그럼 너무도 감사하겠습니다. 저를 위한 게 아니고 또 우리 형제님들 또 우리 이웃분들을 또 무엇보다 우리 어린아이들을 위한 제 진실된 마음입니다. 야, 사실 제가 진실된 마음을 이렇게 말씀드리는 부분도 이 순간뿐인 것 같아요. 또이 순간이 지나면 어느 순간에 또 예수님을 잊고 아버지를 잊고 또내 개인적인 생각에 조금 어긋나는 경우도 있지만 항상 이럴 때 있으면은 우리가 회개하면서 어 예수님 생각을 하죠. 그때 또 제정신으로 돌아옵니다. 아무튼 그런 시간들이 있어요. 예예. 그런 시간들을 겪으면서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어 제가 절대 잘나서가 아니고 음 뭐. 절대 그런 거 아니고 제가 진실된 마음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함께 해 주셔서 어, 저는 항상 감사합니다. 예. 그렇게 이제 또 이제 말씀하시고 또 어, 제자들에게 이제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처음으로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아, 이 부분도 참 어려운 부분인데 이때까지만 해도 제자들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깨닫지 못하고 있었어요. 예, 그 부분도 좀 어 안타깝고 그러나 이제 또 때가 되면 또 이제 하나하나 그그 그 제자분들이 다 이해하고 이제 예수님이 어떻게 될까 두려움에 떨지요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이제 나서기도 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예수님께서 어, 이렇게 또말씀하시죠 사탄아 너는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내게 실족거리니라 네가 하나님에게서 난 일들을 좋아하지 아니하고 사람들에게서 난 일들을 좋아하는 도다 하시니라. 이렇게 또 베드로하고 또 언행에 있어서 조금 어, 다툼이 있습니다. 뭐, 다툼이라 고볼 수는 없지만 혼내는 부분이죠. 근데 어, 베드로가 이제 나서서 이렇게 예수님의 길을 막고자 하니, 그건 뜻이 아니라고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또 이제 예수님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하고 이제 또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자기 생명을 구원하려 하는 자는 그것을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로 인해 자기 생명을 잃으려 하는 자는 그것을 찾으리라. 네, 뭐 아무튼 이런 식으로 진실로 내가 이르노니, 여기서 서 있는 사람들 중에 죽음을 맛보기 전에 사람의 아들이 자기 왕관, 왕관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더러 있느니라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제. 아또 다른 부분으로 넘어갑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또 예수님께서 이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인 요한을 취해서 따로 그들을 데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시죠. 올라가셔 가지고 거기서 이제 아, 다른 모습으로 변모하시는데 이 부분을 보고 이제 베드로가 이제 어, 장막 셋을 지어가지고 거기서 모세하고 엘리하고 이제 어, 살 궁리를 하죠. 뭔 뜻인지도 모르고 사실 이 부분도 저도 참 궁금해요. 예수님이 이때 모세하고 엘리하고 무슨 말씀을 하셨을까? 이 음, 부분입니다. 보라, 모세와 엘리야가 그분의 이야기하는 것을 그들에게 보이거늘. 그때 베드로가 응답하여 예수님께 이르시오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은, 좋은, 좋 조사오니즉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우리가 여기서 장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짓게 하옵소서 하더라 이런 네, 부분이 나옵니다. 이렇게 음, 해서 이제 또 하늘에서 또 하느님의 저기 목소리가 들리고 이제 또 산을 내려오죠. 어, 그때까지만 해도 이제 어, 제자분들이 이제 또 그분에게 어, 무슨 뜻으로 그렇게 하셨는지를 의미를 못 두고 있어요. 뭔 뜻인지 몰라요. 그래서 이제 침내자 요한에, 어... 대하여서 말씀하시는 건가 하고, 이제 그때 그렇게 생각을 했죠. 그 뒤로 이제 다시 오셔서, 내려오셔서, 이제 또 많은 기적을 행하십니다. 어, 귀이 걸린 아이들을 고쳐주시고, 어, 또 이제 다시 제자들에게 이제 아, 죽음과 부활을 다시 이제 언급하는 부분이 있죠. 이 부분이 22절에 나옵니다. 그들이 갈릴리에서 거할 때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의 아들이 배반을 당해 사람들 손에 넘어가 죽임을 당하고 셋째 날 다시 일으키, 일켜지니라 하시니 그들이 심히 근심하더라. 또 왕이 그 뒤로 왕이 공세를 됨. 이 부분도 아실 거예요. 이제는 가부나움에 이르렀을 때 이제 공세를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아가 너희 선생님은 왜 세금을 내지 아니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이런 부분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그보다 먼저 이르시되 시모나 네 생각은 어떠하냐 땅의 왕들이 누구에게서 관세나 공세를 걷느냐 자기 자식들에게서냐 타인들에게서냐 하시니 베드로가 그분께 이르시되 타인들에게서 나이다 하매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래, 이르시며 그렇다면 자식들은 면제되니라. 이런 의미도 있죠. 이제 하늘나라에서는 세금을 안 낸다는 뜻으로 받아들여도 되겠죠. 예, 근데 여기서는 내야 되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들을 실족시킬까 염려하오니 너는 바다로 가서 낚시판을 던져 처음 올라오는 물고기를 잡으라. 네가 그것을 입을, 입을 열면 도나란을 발견하리니 그것을 가져다가 너를 위해 그들에게, 나와 너를 위해 그들에게 주라 하시니라. 이렇게 기적을 또 행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18장, 하늘의 왕국의 가장 큰 자, 이 부분은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예, 오늘은, 아, 뭐, 특별하게, 어,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 뭐 듣고 이해하는 부분도 있지만은, 믿고 안 믿고의 그 차이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버지께서, 어그 중요한 말 입에서 나오는 것이 더럽혀지는 거 먹는 것은 더럽혀지지 않는다는 얘기죠. 예, 그런 걸 잊지 마시고 어,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어, 진행을 하겠습니다. 예, 오늘도 감사하고요. 예, 기도로 마무리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예수님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진실로 기적에 대한 꼭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믿음 속에서 함께함을 우리가 꼭 알아야 하고, 우리가 보지 않아도 믿을 수 있는 아버지의 믿음과 사랑이 꼭 필요하며, 또 아버지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진실되게 말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낍니다. 우리가 입에 먹는 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남을, 이웃을 험담하고, 모함하고, 이렇게 나쁜 말을 통해서 우리가 더럽혀진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며 아버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진실되게 내 이웃을 사랑하고 아버지를 사랑하며 함께해야 됨을 잊지 말고 하루하루를 보내야 되겠습니다. 아버지 오늘 비가 옵니다. 어 그동안 메말랐던 어이 땅을 적셔주시고 또 새롭게 깨끗하게 씻어주셔 또 내일 새로운 사랑으로 믿음으로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또 지금 이 순간에도 아, 어려운 이웃들, 사랑하는 이웃들을 위해 어, 그들이 빨리 더 나아갈 수 있도록 또 함께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사랑해서 감사합니다. 아멘. 예수님 사랑해요, 아버지 사랑해요. 사랑해서 감사합니다. 아멘. 오사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은 복되시라 아멘. 예,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